이 와중에 친명에서는 이거를 뭐 이낙연 전 대표 측에서 대장동 터뜨렸다고 난리치고 있습니다만 점점 더 이재명 대표나 개딸들 입지가 좁아지는 대박 인터뷰가 이 유동규 전 본부장 입에서 나왔죠. 그렇죠, 그렇죠. 유동규 나왔죠. 그래서 유동규 전 본부장이 KBS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뭐라 했냐면 돌아가신 김문기 처장 골프 치면서 카트도 몰아주고 5시간 동안 내내 이야기했는데 모른다는 거 말이 안 된다. 거기서 배신감을 많이 느꼈다라고 이재명 대표의 인간성을 직격했고요. 그리고 본인이 이제 정진상 실장이나 이런 사람한테 돈을 갖다 바칠 때 이건 당연히 다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 주는 거라고 인식하고 있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까지 했습니다. 또 결정적인 게요. 대장동에 원래 살던 분들이나 땅 갖고 있던 원주민들 있잖아요. 그건 진짜 심각하더라 그거는. 그런데 지금 이 대장동 개발 자체가 원주민들한테는 보상을 최대한 적게 해주고 민간 이 화천대유만 돈 벌게 해준 거거든요. 여기에 대해서 너무 심한 거 아니냐라고 유동규 전 본부장이 물어보니까 이재명 대표가 그래봤자 400표밖에 안 돼. 고작 400표. 고작 400표다. 라면서 퉁 쳤다는 거예요. 그러면 이 말인즉슨 대장동 개발의 문제점은 이재명 대표는 다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주민 400명 무시하고 화천대유한테 몰아줬다는 게 되잖아요. 이 인터뷰 때문에라도 이재명 대표 개딸들의 입지는 점점 더 좁아질 수밖에 없다는 게 사실 이 이야기의 본론인 거죠. 아, 그리고 이제 고작 400표 있잖아요. 그 발언. 이 발언도 진짜 충격적인 발언이에요. 충격적인 이게 사람입니까 이게? 시장이 돼가지고 이런 말 어떻게 해요? 진짜. 아니 그 지역 사람들이 이재명 후보가 자기네들을 좀 도와줄 줄 알고 여기다가 몰표를 준 그 지역이라는 거 아니에요? 맞습니다. 아, 그런데 이제 고작 400, 겨우 400표? 에, 무시해버려. 깔아뭉개버려.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니에요? 네. 그 당사자들 들으면 마음이 어떨까요? 우리 이제 동작갑 위원장이신 뭐 장 변호사님 400표 어떻게 생각합니까? 400표 크죠. 크죠. 왜냐면 뭔가 좀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나에게는 그게 2조 뭐 3조 뭐 이렇게 얘기해야지. 아, 예. 400표 크죠. 그러면 감흥이 없잖아. 이게 약간 동작갑 위원 국민들이 보고 있어요. 지금 저 멘트가 그 조국 수호 집회 보고 막 100만이다 했던 김어준 멘트랑 되게 비슷하지 않습니까? 네. 아니 400표는 네. 당락을 좌우할 정도의 굉장히 큰 표예요. 더구나 총선 같은 데서는 네, 말할 것도 없죠. 수도권에서는 굉장히 치열하기 때문에 네. 400표는 굉장히 큰 표죠. 근데 야 그걸 고작 400표. 그렇죠. 성남도 마찬가지인 게 성남에서 분당 세력이 또 만만치 않잖아요. 이재명 안 좋아하는. 그래서 400표 되게 중요한 거였는데 그렇죠. 그걸 지난 총선에 인천의 한 지역구에서 윤상현 의원이 무소속 출마해서 당선됐잖아요. 네. 근데 거기 상대가 민주당 남영희 위원장이었어요. 남영희 지금 민주연구원 부원장 아시죠? 와, 알죠. 뭐 이태원 참사 관련해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막 하는데 몇 표 차이로 윤상현 의원이 이겼는지 아세요? 백몇십 표 차이로 그래요. 있어요. 와, 400표 큰 겁니다. 그럼요. 굉장히 큰 거죠. 와. 그런데도 뭐 그런 주민들의 성원이 있었는데 그걸 힘입어서 이제 당선이 됐는데 그 이후에 고작 400표로 그냥 간단하게 무질러버리네. 그러니까. 자기를 지지했던 사람들도 어쨌든 뭐 장기판의 말 같은 존재도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? 그러니까 이게 뭐 이 의미는 이재명 대표의 그런 비정함 이거를 알 수 있는 단서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. 네? 뭐 자기 그렇게 자기를 자기한테 충성을 다 한 사람도 장례식장 한번 안 가보고 이렇게 해서 탁 무시해버리고. 그러니까